예,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아까 성립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 이 얘기를 좀 풀어가려면 적어도 기초되는 조문이 한두 가지는 좀 기억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 하기 전에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그 조문. 잠깐만요. 수업 중에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여기요. 다시 여기 기초가 되는 조문이실 거예요. 자, 기초라 하지만은 가장 많이 쓰는 조문이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조문 두 가지만 좀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 자, 아까 목차가 1편이 총칙이 있고요. 제2편이 뭐가 있고요? 물권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3편 뭐 있어요? 계약법이 있을 거예요. 자, 계약법은 원래 채권법 안의 계약입니다. 어디 안의 계약이요? 계약입니다. 자, 근데 계약법에 총론이 있고 2장에 뭐가 있어요? 강론이 있어요. 그럼 거기 제1절 해가지고 매매 있죠? 뭐 있다고요? 그 매매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매매는 지금 그 책에서 제가 아까 그 계약법 위에다가 뭘 적었죠? 채권법 적었단 말이에요. 매매는 어디 있는 거야? 채권법 안에 계약의 매매지. 예? 그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뭐 받으려고? 그뭐 넘겨 받으려고? 내 거, 내 거. 아니, 내 거, 뭐, 내 거, 내 거라는 것이, 그러면, 왼쪽에 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것이 사실은 2편 물권법이죠. 네? 물권법 안에 가시면, 거기 2장 있죠. 네? 물권 변동 있지. 제2절 부동산 물권 변동 있지. 있죠? 거기 200페이지라고 돼 있죠. 그 옆에다가 등기라고 하나 적어준다. 등기. 네. 물건 200대 있잖아요, 200. 그죠? 그러면, 자세하게 해보라는 얘기야. 지금 제가 편을 자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편편편을 잘 아셔야 돼요. 결국 마지막 종착역이 뭐냐면요. 물권하고 채권 비교하는 거야. 지금 그 뜻은 이해를 못 하실지 몰라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면요, 나중에 가장 게 뭐, 물권하고 뭐야? 채권 비교하다가 총칙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별거 없어. 그러면 길을 내는 거야, 지금.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뭐야? 글씨인데, 거기다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란 말이야. 길을 만드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해야지 길이 날거 아닙니까? 사람이 안다는 길은 자꾸 어떻게 돼요? 여름 되면 어떻게 되면 뭐다? 풀이죠? 어떤 물어, 전원 생활이 좋다고 그러죠? 예? 어떤 물어봤어요. 전원 생활이 좋습니다. 뭐라 합니까? 매일 풀 듣다가 시간 다 간대. 매일 못 듣다가? 자고 나면 그냥 온통 주변 전부 다 뭐야, 그냥? 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뭐만 잘하는 거예요, 그냥? 풀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길을 낸 거야, 지금. 어디? 보세요. 매매했죠? 매매가 몇 편? 제목은 계약법이지만 아까 제가 채권법을 했잖아. 채권법 계약에 매매했죠? 그 다음 코스 어디로 가? 물권법. 그 제2장 맨 위에다가 물권법을 적어놔, 그냥. 거기 물권법이니까. 앞에 지 맞긴 맞는데, 그냥 그게 뭐라고 해요, 그냥? 제2편 물권법에 거기 부동산 물권 변동될 뭐 해야 되는 거야? 등기, 등기. 자, 등기 했죠? 그럼 등기에 뭐 가지고 가는 거야? 네? 소유권이라고요.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매매, 487페이지 있지? 지금, 매매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물권에 등기 있지? 몇 페이지야? 200페이지야? 등기 했죠?
그죠? 올라갔지? 그러면 4장 제목이 뭐야? 자, 소유권, 역상학형. 소유권이잖아, 제4장. 그러면 어떻게 출발해서? 3편에 가서 매매 들렸다가 2편에 가서 뭐 해야지? 등기하면 비로소 뭘 취득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 매매하고 뭐하고 등기 있잖아. 그 두 가지 조문은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서 가야지 앞으로 제가 매매라는 예를 들 때 그게 쉽게 쉽게 접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몇 페이지 한번 가봅시다. 487페이지. 몇 페이지요? 자, 매매라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한다면 해서 뭐 할 것 같아? 그 200페이지 등기 할 거란 말이야. 조문 딱 두 개 보는 거야. 자, 그러면 487페이지 가니 거기 매매란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가장 많이 쓰는 조문이 매매입니다. 487페이지. 자, 그러면 조문에 매매라는 것이 한자로 풀이하면요. 팔매, 살매야. 팔고 마는 것, 사는 것. 그건 한자 풀이고 조문은 그렇게 안 돼 있죠. 매매는 당사자 일방. 이걸 이제 사람이 되겠죠. 갑이라 한다면 상대방, 을이라 한다면 갑이 을에게 뭐 이전할 것을?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정, 약정하고. 또 상대방이 대금, 을이 대금 지급할 것을 뭐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563조에 보면 그 매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자 563조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쓰지 마시고요. 갑이 뭐 이전할 것을 재산권 주겠다라고 뭐야 약속을 뭐하고 정하고 상대방도 약속을 뭐하죠? 뭐 주겠다고 약정하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뭘까요? 이게 이거야. 한쪽에 내가 약정할게. 좋다. 내가 돈 줄게. 이게 뭐죠? 빡. 그럼 뭐가 딱 되는 거야? 매매 계약이 뭐가 된 거다? 체결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을은 대금 준다 그러면요. 그러면 매매 계약 했죠? 그럼 이제 계약금. 계약금 얘기가 나오게 되겠지. 계약금. 예? 계약금. 지급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그 다음 뭐요? 예, 뭐? 중도금 주고. 그 다음 뭐 주고? 잔금 주고. 나중에 뭐 하죠? 등기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요. 약정했을 때 A. 계약금 약정하고 뭐요? 예? 뭐고? 약정한 것을 지급했을 때, 중도금을 지급했을 때, 잔금을 지급했을 때, 등기했을 때, 이 과정이 있겠죠? 나눠본 거예요. A, B, C, D, E, F 있습니다. 예? 질문할게요. 자, 매매 계약은, 예?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약정했을 때다, 아니다, 잔금 주고 등기 서류를 맡겨냈을 때다. 마지막에 잔금 주면서 뭐 넘겨받아? 등기 서류 받잖아요. 질문할게요. 매매 계약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A점이다, 계약금 약정한 것을 줬을 때다, 중도금 줬을 때다, 잔금 줬을 때, 등기 했을 때다. 고르세요. 네.
골라야 돼, 빨리. 아니, 거기 봐, 읽어봐, 거기. 563제. 거기 약정. 약정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라고. 무한대 아니다. 아니, 거기 계약금이란 말 어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힘을 키우시라는 얘기야. 자꾸 과거에 내가 무슨 뭘 했는데 그걸 가져갖고 대입하면요,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갖다 여기다 대입하면요, 맞을 것 같은데 도움이 별로 안 돼. 부동산 학계로는 자신의 경험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치에서 뭐 하면 좀 이게 덤수 나오는 경우 있는데 민법은 잘 안 맞아. 법의 세계하고 인간의 세계가 전혀 다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563조 매매는 언제 효력이 생깁니까? 뭐 했을 때? 약정 했을 때.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매매는. 그래서 매매는 약정 했을 때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효력이 생긴다는 말을 가만히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은 어떤 효력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지. 뭐 주는 거? 계약금 주는 거, 중도금 주는 거, 잔금 지는 것은 매매의 성립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란 얘기야. 둘이 뭐만 하면 돼? 서로 약속만 하면 된다는 얘기야. 뭐 하지 않아도. 안 줘도.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자, 약정한 것을, 네? 현실적으로 재산권을 뭐하고요? 이전하고, 이 사람이 대금 약정한 것을 현실적으로 대금을 뭐요? 현실적으로 대금을 지급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어느 게 맞아요? 응? 뭘 근거로? 아니, 조문 들이대라고요. 왜 그러냐 모르면 민법 전 몇 조에 의거해서 그럼 되는 거야. 그 조문을 가지고 노는 거니까. 그럼 언제 매매는 언제 효력이 생겨요? 약정했을 때.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A점 때 계약이 이루어지면 낙성. 이때 이루어지면 요물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때 이루어지면 뭐라고요? 민법 학자들이 저들끼리 약속해. 이때는 요물이 하고 있던 뭐라 하자? 청약, 승낙, 낙낙 하면 이루어진다. 요물은 요한다. 물건, 인도 등등을 요하는 계약.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줘야 되는 계약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매매는 언제 이루어져요? 이건 나중에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조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언제? 그러면 이제 요 약정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고? 거기 효력이 생긴다라고 됐잖아. 효력이 뭐 한다고요? 효력이 뭐 한다?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뭐야? 유효하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갑은 어떤 효력이 발생해요? 주세요. 갑은 반대 거 달라면 되잖아. 갑은 뭐야? 대금 달라는 뭐가 발생하고 청구권이 발생하고 사는 사람은 반대급. 뭐 주세요? 재산권 달라는 청구권이 발생한단 말이야. 다른 말로 대금 뭐가 발생하고요? 채권 발생하고 이쪽은 재산권 뭐요? 채권이 발생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매매가 왜 채권법에 있어? 매매가 왜 채권법에 있었어 아까? 매매하면 각자 뭐가 발생하니? 그래서 채권법이 있는 거야. 매매가 어디 있다고요? 왜 채권법 계약법에 있냐고. 각자 계약 맺으면 뭐야? 채권적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야. 그러면 갑의 채권은 을한테는 대금 채무. 을의 재산권 채권은 갑의 재산권 채무. 채무를 이행할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한 용어가 튀어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어쨌든 563조. 그럼 나중에 이걸 잘 분해하면은 나중에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재산권 준다는 것이 청약의 의사표시고 이게 승낙의 의사표시다. 그래서 매매가 되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러냐? 이런 결과가, 이건 결과에 관한 얘기고, 왜 이건 뭐에 관한 얘기예요? 아니, 이건 뭐에 관한 얘기예요? 원인에 관한 얘기다, 그런 얘기야. 뭐에 관한가? 이게 원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청약, 승낙, 매매가 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걸 책에서 뭐라고 앞에다 하자마자 바로 시작되는 말이 있어요. 한번 맛을 보여드릴게요. 자, 21페이지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신경쓰지 마시고. 21페이지 가시면은 거기 서설이 있습니까? 예컨대 나오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1억 원에 팔겠다라는 뭘 하고? 청약을 하고 을이 1억 원에 사겠다고 승낙하면 무슨 계약? 자, 매매라는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럼 매매 대상은 뭐예요? 토지지, 토지. 그럼 매매는 단독행위입니까? 계약입니까? 합동행위입니까? 그래서 옆에 계약이라고 적어놓은 거라고. 계약이 이루어졌죠? 그럼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해서 1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무슨 청구권? 갖게 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해서 소유권 달라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죠. 여기서 갑자기 또 나옵니다. 법률 뭐야?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어떻게 되는가 또 나온다고. 지금 몰라도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5월, 6월 가서 그때 깨달아 상관없어. 그럼 분해한 거야. 그러면 이게 사실은 몇 주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앞하고 뒤하고 뭔가 앞하고 뒤하고 통하고 있단 말이야.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게 서로 뭐가 돼 있다? 연결돼 있구나. 좀 있으면 이제 구정되죠. 구정될 거 아니야. 구정도 어디가? 자기 고향 갑니다. 차 막혀 안 막혀? 근데 아는 분이 저기 없는 게 해남. 섬이 뭐 어디야? 그 앞에 갔는데 바다가 풍랑해서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막히는데 왜 가? 그냥 전화상으로 하면 되지. 그럼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서로 연결돼 있는 거야 연결 안 돼 있는 거야? 유전자가 DNA가 같아요 안 같아요? 간단 말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뭐하다는 거다?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청약 승낙이 뭐고요? 원이냐? 그래서 이게 원이냐 이게? 그래서 뭐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뭐라 해놨어 여기다가? 효과 원인을 뭐라 해놨습니까? 쪼개놨잖아 지금. 청약 승낙은 사실이고 매매가 된 건 뭐고 요건이고 결과는 뭐다? 효과. 그럼 거기다 21페이지에 있는 거기 박스는요 거기다 주문 하나만 적어놓으면 돼. 맞죠? 563조 매매를 갖다 분해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지 마시고 원조, 원래의 주문 있죠. 제가 말하는 원조는 뭐라고요? 아니 그 뭐 음식점의 원조 그 얘기 아니고 원래 주문을 보란 말이야. 몇 조? 그거 갖다 그냥 거기다 풀어놓은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야. 자, 다시 487페이지 가셔서 몇 조? 563조 매매를 자꾸 눈두장 찍어둘 것. 됐죠? 그럼 매매했어요? 이제 그 다음 코스가 뭐야? 매매했으면 계약금 주고 그 다음
뭐 중도금 주고, 그다음 뭐야? 잔금 주고, 등기서류 교환하지요. 그죠? 그럼 이제 200페이지를 가보세요. 몇 페이지요? 200페이지 가시면 물권법 안에 186조가 나타납니다. 몇 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 변경은 뭐 해야지 효력이 생긴다?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했습니다. 자, 그 안에 키워드가 법률 행위야. 무슨 행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감각을 물어볼게요. 이 법률 행위는 채권 행위이다, 물권 행위이다? 응? 무슨 행위? 왜요? 물권법에 있으니까. 그러면 매매는 뭘까? 이건 채권 행위라고 그래. 매매는 무슨 행위? 채권 행위. 왜 채권 행위? 간단해. 채권법에 매매 있으니까 그 뭐다? 채권 발생시킨 행위 대표라고. 그럼 물권법에 있는 182조 법령이 뭐라고요? 예? 무슨 행위? 물권 해상하시면 돼.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 과정을 보면 어떻게 나타나? 처음에 뭐하고? 갑하고 을하고 뭐하죠? 청약하고 뭐해서? 승낙해서 뭘 하죠? 매매를 한다고. 그럼 매매를 하게 되면 563조에 따라서 각자 뭐가 발생해요? 갑은 무슨 권? 채권 발생하고요. 대금 채권이 발생하고 을은? 재산권 달라는 뭐가 발생한다? 채권. 그래서 매매는 무슨 행위다? 채권 발생시키는 무슨 행위다? 채권 행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행위 가장 대표야? 힘들면 그냥 아까 무슨 법이 있었으니. 채권법의 매매는 무슨 행위다? 그 다음 코스가 뭐야? 그 다음 코스가지. 그럼 을은 뭐 주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마지막에 을이 뭐 줘요? 잔금을 준다고.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각종 부동산 등기 관련된 권리증 있잖아. 받아야지. 그걸 뭐라 그래요? 각종 등기 관련, 그죠? 서류를 뭐요? 서류 있잖아, 서류. 맞바꾼다고, 이렇게. 그러면 이 단계에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갑은, 을은 뭘 주니? 잔금을 주니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제 무엇이 나한테 넘어오는구나. 무슨 권이? 나한테 이제 소유권이 뭐가 되는구나. 이전 되는구나. 그럼 이쪽도 무슨 소리를 주는 거니? 주님 거니까, 아, 이제 정들었던 소유권이 을한테 뭐 하는구나. 이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서로 뭐에 관한 행위가 있는 거야? 소유권 이전에 관한 행위가 있는데, 이 소유권을 물권이야, 채권이야? 에? 이게 물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아, 그럼 서로 뭐에 관한 거? 서로 물권 이전에 관한 뭐가 있었다?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무슨 행위다, 이게? 이게 물권 행위다.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그러면 물권 행위만 가지고는 아직 안 됐지. 그다 가서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채권 행위는 결국 뭘 암시하는 거야? 563조 매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186조의 법률 행위란 말 있잖아. 에? 거기에 무슨 행위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지금 108, 요건 몇 조고 요건?
어? 이건 563조고, 요거는 180, 요건 뭐고? 요건 무슨 행위고? 법률 행위고, 요건 뭐야? 등기니까, 몇 조? 186조를 두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그러면, 어디까지 가서는 소유권 넘어오는 게 아니다. 여기까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뭐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해놓고, 아직 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아니, 갑이 을한테 팔고, 을이 뭐 하기 전에? 등기 하기 전에 소유자는 누구야? 그러니까 누가 돈을 더 준다 해서 평한테 팔아먹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도 팔고, 누구한테도 팔어? 그럼 매매가 몇 번 있었어? 아, 그럼 무슨 매매? 이중 매매라는 것이 어딘가 튀어나올 거란 말이야. 무슨 매매? 또, 을이 아직 뭐 하지 않고 있어? 근데 병이 을한테 사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뭡니까? 그러면 등기해서 넘겨주면 되잖아. 근데 등기하면 비용 드니까 갑한테 가서 뭐야? 일부 돈을 주면서 뭐라 그래? 어차피 당신도 어차피 난 등기 넘겨내는 건데 누구한테 주면? 내가 일정 금액을 너한테 주겠다. 그럼 뭐 나쁠 건 없잖아. 그럼 나쁠 거 없잖아. 그럼 뭐야? 병한테 등기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등기를 뭐하고? 건너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걸 중생등기. 뭐라 한다? 중간생략등기란 말 한다고요. 그런 말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몇 조에서? 그러면 여기 가기 전에 뭐 가기 전에 이거 가기 전에 갑의 대금 채권에서 상대방이 돈을 안 줘. 그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해? 채무를 이행할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뭐라 한다? 채무 뭐다? 불이행료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두 가지 조문을 머릿속에 잘 모여놓으면 기억해놓고 중간중간에 고장이 생길 때는 이거 있잖아요. 뭐가 생길 때? 고장 생길 때 조문이 어떤 조문이 와서 붙는지 그 시간 흐름에 따라서 공부를 해놓으시란 얘기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조문이 몇 조다? 몇 조? 그래서 186조에는 법률 행위가 무슨 행위다? 물권 행위다. 그럼 보세요. 다 끝났어. 뭐까지? 등기 다 끝났어. 끝났어.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 매매 계약이 사기였어. 뭐였다고요? 사기인지 모르고 등기 넘겨간 거야. 그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사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얼핏 넘어갔었지. 아까 제가 취소라는 것이 뭐라고? 아니 취소 있잖아. 그럼 소가 뭐다? 아니 글자에서 느끼라고. 글자에서 뭔가 이 느낌이 와야지 글자하고 교감이 있어야지 나중에 저절로 이해가 돼. 취소가 뭐라고? 취가 잡을치야. 소가 뭐야? 소멸한다는 거야. 그럼 뭐야? 사기 당했던 사람은 당연히 다 이걸 소멸시키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 뭐하면? 취소. 소멸을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없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묻는 거야. 이 매매 계약을 뭐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 등기도 바로 X. 다시 매매 계약이 뭐가 되면? X가 되면 등기도 뭐다? X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매매가 X가 되더라도 등기는 뭐야?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대로 동그라미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단 말이야. 아,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는 관점이 같아야 달라요?
즉 원인이 뭐가 됐을 때 아니 원인을 뭐 했는데 X가 됐을 때 맨 밑에 등기 있지 이것도 자동 X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가 돼도 이건 아무 관계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원인이지 결과지 원인이 결과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영향을 미치잖아. 이걸 있을 유 있다 유인 원인이 결과에 영향이 있다. 영향이 없으면 뭐다? 없으면 뭐다? 무인 적는 거야. 근데 여러분 봤을 때 어느 게 눈에 시원해? 아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어느 게 시원해? 원인이 뭐가 되면? X가 되면 결과도 뭐다? 201페이지 첫날인데 이런 얘기도 꺼낼 수 있어요. 왜? 조문만 제대로 박혀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야. 자, 201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몇 페이지요? 동그라미 2번. 원인 행위 실효에 의한 물권 변동. 자, 다른 거 안 읽을게요. 2번에 디귿 있죠? 무슨성 입장? 그게 있을 유자. 인자가 뭐예요? 원인. 원인이 잘못되면 결과에 영향이 있다가 무슨성? 유인성 입장에서는 원인 행위인 채권 행위 563조 매매가 실효, 상실 효력. 실효, 상실 효력이 상실 X가 되면 처음부터 그러한 물권 변동 없었던 것이 되므로 등기를 뭐 하지 않더라도 물건은 당연히 뭐 한다? 복귀한다. 판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에다 써볼까요? 오른쪽 여백 있죠? 원인 X 밑에다가 결과 X 그게 무슨 성이다? 그러면 채권 행위가 뭐가 되면? 채권행위 매매가 X가 되면 186조의 물권행위 등기가 뭐가 된다? X가 된다. 무슨 성? 유인성이란 말이 튀어나옵니다.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잊어먹으세요. 그런 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기본적인 조문 몇 가지? 두 가지 얘기했어. 몇죠? 채권법. 563조와 물권법 186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지 이해하게 전개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우리는 34페이지 간다.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 성립 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 요건. 그럼 아까 일반적 성립 요건이 세 가지 있었죠. 뭐? 당사자 존재, 목적 존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러면 일반적 효력 요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당사자가 뭘 가질 것? 능력 가질 것. 그 다음 두 번째, 목적이 확장, 가능, 적법, 타당성 갖출 것. 다음 세 번째, 의사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싹 화살표 내려왔었죠. 그 된 것을 예쁘게 정리하는 것이 35페이지에 있다. 표가 보입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기본서를 갖고 공부하지 않고 어떤 분들은 요약된 요약집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요약집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좋고 시원해 보이지만 사실은 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 공부하시면요 나중에 실력이 안 늡니다. 기본서 가지고 공부하시고 울고 웃다가 나중에 뭘 봐야지? 요약된 집을 요약집을 봐야지. 아 이게 이렇게 정리된 거구나 라는 뭐야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쉬운 것만 찾아 공부해요. 그래서 대부분 인터넷 강의들이 전부 다 뭐한 것들만
요약된 것들만 또 그냥 순서대로만 강의할 뿐이지 왜 그런지 잘 이해 안 시켜줍니다. 본인이 시행착오 겪다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야? 제가 순서대로 제 순서에 따라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잘 보시면 상립 요건이 세 가지 있었죠? 예? 네? 그럼 이제 책 순서가 자 35페이지에 맨 밑에 보충학습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상립 요건이 뭐 있어요? 원래 상립 요건이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죠? 네? 그다 당사자가 효력 요건 들어와선 뭘 가져야 돼? 능력 있어요. 무슨 능력? 권리 능력 있고 그다음 의사 능력 있고 그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다고 돼 있고 두 번째 목적은 뭐에 가는 거? 내용은 응?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뭐 해야 되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뭘 갈 것? 타당성 있을 것. 그다음 의사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그래서 이 능력에 관한 얘기는 몇 페이지부터 갖다 딱 놨을까? 35페이지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제가 책 순서를 어떻게 적었는지 여러분들은 이유를 아셔야 돼요. 다 위치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능력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자 넘기셔가지고 책 순서 보는 거예요. 자 37페이지 가보세요. 뭐가 나오죠? 예? 목적 나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여기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이렇게 나올 거라고. 무슨 성이요? 타당성 나와 있어요. 그 뒤에 것들은 부연적인 설명이야. 그럼 이제 물을게. 목적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뭐가 나올 것 같아? 당연히 이거 있으니까 순서 이게 나올 거란 말이야. 의사표시는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따로 장을 만들었어. 62페이지. 몇 페이지요? 62페이지. 의사표시 나오죠? 그러면 65페이지 보세요. 의사표시가 뭐 하는 경우도 있다.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지요. 다음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게 좀 넘기시면 페이지 77페이지에 있어. 몇 페이지야? 그러면 의사표시 끝나는 곳이 몇 페이지야? 네? 몇 페이지? 아니야. 84페이지 끝나. 몇 페이지야?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민법 총칙을 예? 공부하는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식. 자 시작되는 것이 35페이지 있죠. 3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를 책을 딱 반으로 접으세요. 몇 페이지요? 35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책을 반으로 일단 딱 접으세요. 자, 그리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쥐시고 접은 곳에 딱 세 번만 두들겨. 하나, 둘, 셋. 아니, 더 두들기면 안 돼. 딱 몇 번? 왜 세 번 두들겼을까? 아니, 당사자 당, 목적 목, 의사표시의. 그게 뭐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다. 그런 얘기야. 그 페이지를 공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프린트물 제목이 뭐야? 아니, 손잡힌 민법 당연한 거고. 거기
총칙에서 파트 1 밑에 1장 챕터 1 챕터 2 챕터 3번 있잖아. 그러면 1장이 챕터 1장이 뭐고 권리변동 일반이고 그 다음에 챕터 2가 뭐죠? 법률 행위란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프린트물 챕터 2 있죠? 그럼 거기 3절에 보시면 법률 행위 요건 있잖아. 그죠? 그 요건 옆에다가 여덟 글자를 적는데 성립 요건 반대 화살표 효력 요건이야. 프린트물 챕터 2 공이 법률 행위 중앙에 있죠? 요건 있잖아요. 요건 3절. 그럼 성립 요건하고 무슨 요건? 딱 그 단어만 적어 놓으란 말이야. 성립 요건 반대 화살표 무슨 요건? 효력 요건. 자, 그럼 연습해 보세요. 성립 요건 못하면 불성립, 갖추면 성립, 성립한 후에 어디 들어와서 효력 요건 들어와서 무효 아니면 유효지. 근데 제가 취소가 어디 있다고? 그 중에서 취소가 뭐라고? 자불취 소멸 소죠. 소멸을 잡으면 어디로 가고? 무효. 소멸을 취하지 않으면 유효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뭐다? 취소. 그러면 책은 세 번 두들긴 이유가 뭐야? 당사자 능력 목적 확가 적타. 뭔 적타?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그 다음 의사표시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 순서 따라서 갑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는 의사표시입니다. 무슨 표시요? 근데 의사표시만 공부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당사자 능력, 그 다음 뭐요? 목적, 의사표시. 그 기둥 세 가지를 작업을 세우는 할 거다 그런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예식을 거행한 거야. 뭐? 당사자 능력, 목적,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그 다음 네.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럼 전부 다 고장 생기는 거야. 그러면 결론부터 잠깐 설명드리면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 책 자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으면 그냥 이게 없거나 이게 없으면 무효라는 타이틀을 가야 돼. 뭐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행위 능력이 없으면 책에 취소라는 단어가 들어가. 뭐 들어간다? 그 다음에 확정할 수 없다, 가능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 그럼 전부 다 무효 나옵니다. 무슨 단어는 없고요? 이 취소란 단어는 없어. 그 다음에 일치해야 되는데 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하자는 거?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이 107조, 그 다음에 108조, 그 다음에 109조가 있어요. 몇 조요? 자, 107조 고장 생기면 무효. 108조 고장 생기면 무효입니다. 근데 이 109조는 착오야. 뭐다? 착오인데 착오는 취소란 단어를 씁니다. 뭐 쓴다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110조예요. 110조는 사기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사기 강박도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막 공부하는 거야. 이때는 무효고 저때는 무효고. 그러면 지금 몇 페이지서부터? 35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예? 몇 페이지까지? 84페이지 책 접어가지고 당사자 목적 뭐 했어요? 의사 표시를 했잖아. 그죠?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까지, 언제까지요?
다음 주까지 35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를 A4 용지에다가 한 페이지로 압축해 오세요. 이렇게 숙제를 내드리면 다음 주 다 안 오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숙제를 왜 해? 근데 만약에 그렇게 숙제를 내드렸어. 한 장에 압축해 와야 돼. 그때는 간단해. 35페이지에 있는 그 표 하나 그려오면 되는 거예요. 몇 페이지야? 그 표 있잖아. 그 표 하나 딱 제출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회사에서 회장님한테 보고서 제출해야 돼. 논문을 써가지고 30페이지 논문을 제출하면 욕먹어? 욕 안 먹어? 욕먹죠. 회장님은 딱 몇 장? 보기 좋게 한 장에 압축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을 자꾸 뭐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양을 자꾸 뭐 한다, 양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가면서 양이 자꾸 뭐 해야 돼요? 줄어들 수 있도록 그게 공부야. 머리로 공부하고 막 외우는 게 공부가 아니고 나중에 내가 언젠가 한번 써먹을 때 양을 뭐 해놓는 것? 야, 이렇게 줄여놓는 거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공부하시란 얘기야. 지엽적인 용어 가지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마시고. 됐어요? 아, 그럼 뭐 해가는 것? 압축하면 몇 페이지다? 아까 얘기했잖아. 출발이 몇 페이지라는 거야, 그러면? 원래 34페이지인데, 35페이지 표 딱 기억하란 말이야. 그리고 무슨 요건 못 갖추면? 효력 요건 못 갖추면, 뭐 아니면 뭐다? 무효 아니면 뭐야? 취소잖아. 그럼 취소가 여기 뭐뭐 있어? 요거 있잖아, 요거 하나. 행위 능력 없다. 무. 에? 여기 뭐 있어? 여기 사기 있네? 여기 뭐 있어? 차고 있네? 그죠? 자, 2교시 노래 한번 합시다. 노래할게요. 노래 있어, 동요. 떴다 떴다 비행기 뭐죠? 날아라 날아라. 그 다음 뭐야? 무사착륙. 그게 무슨 사유다?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그 다음 뭐야? 무사착륙이 뭐고? 취소고. 나머지 건 몽땅 뭐로 집어넣는다? 그렇게 할 거란 말이야. 압축해드린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을 언제까지? 한 6월까지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이해되는 건 그냥 들리시고 안 되는 건 이렇게 넘어가라는 얘기야. 됐죠? 그래서 성립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요건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가장 중요한 것들을